오늘은 이틀간 머물렀던 파미르를 떠나 비슈케크로 귀환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오시까지 오던 길을 다시 가게 되며 오시에서 비슈케크까지는 국내선 비행기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제 고도를 낮추며 물길 따라 난 길을 내려옵니다. 산날의 계곡에 수많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모습. 계곡에 펼쳐진 푸른 목초지 풍경. 빙하 호수에서 내려오는 수록. 목축 주인들이 머무는 가옥들. 20여 분을 내려와 이제 넓은 강변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동하게 될 레닌 베이스캠프 파미르 툴파르쿨 오시공항까지 경로 기록입니다. 툴파르쿨에서 출발 사리모굴 사리타시 탈틱 패스를 넘어 오시공항까지 이동 거리는 271.96km입니다. 줄지어선 전봇대. 이틀 전 파미르를 들어가며 만났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뒤돌아보는 설산 풍경은 여전합니다. 강변의 그 외딴지. 구름빛님 부부. 다시 시야에 들어온 강변 건너 사리모굴 마을. 그 강변에서 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정 교수님이 담은 사진들. 대한민국의 국민 먹거리 라면. 그리고 커피 타임. 그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화를 촬영합니다. 원경의 사리모굴 모스크. 식사 후 강을 건너와 사리모굴 마을을 통과합니다. 사리타시로 향하며 도로에서 다시 보는 전산 산맥. 알라이 벨리, 즉 알라이 계곡은 북쪽의 키르기스탄의 알라이와 남쪽 7,133m 높이의 레닌봉이 있는 파미르 총알라이 사이에서 동서로 총 180km에 걸쳐 뻗어 있다고 합니다. 붉은 물이 흐르는 급류의 키질수 강을 품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국경선 파미르 하회의 길목입니다. 삼거리에서 차를 내려 사진을 담아봅니다. 거대한 알라이 벨리 초원. 사리타시 마을을 지나며 담는 묘지 풍경. 탈틱 패스로 올라갑니다. 해발 3,550m.
발틱 배스를 넘어 내려가는 굴곡 도로. 보소고를 지나며 흑벽 아래 하천. 우치 투베 지역에서 만나는 노랑 야생화 군락지 풍경입니다. 30여 장의 사진 약 2분간 시청합니다. 십자화과로 보이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는 은근키. Oh, baby. 키치 카라콜 지역. 아칼리 지역을 지나갑니다. 10장의 사진을 감상합니다. That's my man. 국기가 개양된 울차 마을입니다. 질루수 강물은 범람 수준으로 흘러갑니다. 불차에서 시버 고개까지 16장의 사진에 담긴 풍경. 오시 시내까지 이동하며 담은 로드뷰, 사람들의 모습과 거리 풍경, 52장의 사진, 2분 30초간 보시겠습니다.
That's my man. 눈에 익숙한 도로 정비 작업 모습. 시내로 들어가며 도로도 분주해집니다. 13시, 오시 시내 한식당 대장금에 도착, 점심을 먹습니다. 식사 후 오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오시공항 이륙, 비슈케크로 비행 중 사진을 몇 장 담았습니다. 비행시간은 50여분. 오후 8시 마나스공항 에어포트 로드. 4시 그바르디아 블루바드 기념비와 거리. 마나스 공항과 소피아 호텔관 거리는 42.47km입니다. 40여분을 달려 비슈케크 시내 한식당 청기와에 도착합니다.
늦은 시간 호텔에 도착하여 키르기스탄 전통 풍물 앞에서 인증 샷을 남깁니다. 비슈 케크로의 긴 이동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항공편을 포함 730.3km의 거리였습니다.